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슨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섹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너무 냉해를 너무 많이 입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 찾았던 게 이제 하우스 속에 이제 열대 과일을 심어가지고 재배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이 바나나 농사입니다.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손도 쉽습니다. 손 씻고 이래가지고 바나나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노지에서도 키울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포라고 이야기하거든. 포 한 개 이렇게 뻗거든. 그거는 퇴화. 도태가 또 퇴화 된다고. 제가 2024년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박사학위를 졸업한 후 청도로 귀농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24살 때부터 체험 농장을 주말마다 와서 계속 아버지를 도왔는데 이게 재밌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랑 노는 것도 제 적성에 맞고 대화하고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인 지식들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좀 색다른 체험 농장을 만들어 보고자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와. 이게 이름이 핑거라요입니다. 손가락 모양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이게 주황색으로 변하거든요. 주황색으로 변하면 말랑말랑한 덜 단 단감 맛이죠. 좀 덜 달아요. 썰어서 청으로 담궈서 먹으면 어린이들 감기에 그렇게 좋아요. 우리 이제 이거 한 개에 5,000원 정도예요. 아, 어때? 어디 갔지? 계속 막 따니까 따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고 먹어보기도 하니까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바나나랑 이렇게 작은 애플 사과를 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좋은 경험이었고 저도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바나나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북에서는 사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첫 시작을 할 때는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르게 제 바나나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조직 배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121도로 세팅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장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앞도 괜찮은 것 같고. 사장님으로서 점수 매긴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 그 촬영을 좀 따로 할까요? 사장님으로서의 점수는 80? 저는 100점 줘야지요. 안 맞나?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다 보니까 이게 사장님과 직원 간의 관계가 아닌 때가 한 번씩 있어서 제가 조금 게으를 때가 많아서 아버지께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학원을 한 3개 운영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진짜 마음은 억수로 편합니다. 7, 8월이 제일 힘들었는데 하우스랑 바깥 온도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여름 자체가 요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귀농에서 제일 큰 어려운 점은 여름 바로 더위였습니다. 하우스가 갑자기 문이 다 잠겨버려가지고 너무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바람에 나무가 다 익은 적이 있었습니다. 익어가지고 새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구축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성공하면은 우리 청도 지역 내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냥 농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셔서 아 여기에서는 힐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농장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실험실을 잘 구축해서 무병 종류 배양을 꼭 성공 잘 해내고 싶습니다. 사장님!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한테도. 예. 가을은 색으로부터 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환상적인 색상이 펼쳐집니다. 병풍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쁜 섬이 되었을까요? 병풍도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요. 그러나 이제는 가을맞이 대표 여행지로 꼽히며 가고 싶은 섬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을과 함께 시작되는 맨드라미 축제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꽃축제가 되었죠.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시니까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대요. 좋은 동네 사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유, 기분이 업 되죠. 그동안 이 경북도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가을의 꽃을 보려면 한여름에 맹드라미를 심어야 합니다.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에 경풍도 전 주민들이 모였네요. 농사짓던 솜씨로 한 포기 한 포기 정성들여 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밭처럼 보이는데요. 농사짓던 곳에 꽃을 심으면 아깝지 않을까요? 이런 데는 농사짓던 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다 버려둔 땅이었잖아. 다 버려둔 땅. 여기가 가시 산불 아주 무거워져갖고 사람도 못 들어다니고 짐승도 못 들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졌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다 나오셔가지고 아주 톱으로 자르고 땡이로 파고 해가지고 지금 맨드라미 심은 밭 근평이 헥타로 12헥타 그리고 마직스로는 3,600평 지금 그렇게 맨드라미 심고 있어요. 맨드라미 언덕에서는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꽃이 그러했듯이 나무 또한 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맨드라미 소장님으로 통하는 김을배 소장이죠. 모든 작업하는 거 결과를 전부 다 내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지금. 제가 요즘 그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곧 출간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이거 맨드라미 섬 조성하는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지금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다 지금 촬영도 하고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데 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제 흙이 많이 있는 데는 그대로 심어도 되고. 그러나 흙보다 돌이 더 많은 악조건. 그것이 병풍도의 현실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 산 전체가 안반이에요. 안반으로 깔려 있어요. 안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런 이 바위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맨드라미 공원 전체가. 5년 전 바위산을 개간하면서 주민들은 수천 개의 돌들을 맨손으로 골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박이 나올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 도박 천지. 장비도 없이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덤프 스트로크를 했든지 매 수십 차 쳐냈을 거예요 아마. 그놈을 포크레인이 이렇게 뒤집어서 깎아서 해주면 우리가 3시간으로 흙을 들고 여자분들은 뒤에 오면서 호미로 또 흙이 아까운 게 분해서 이제 흙을 갖다 큰 담프차로 막 갖다 부려갖고 저렇게 동산을 만든 것이에요. 바위를 깨고 어렵사리 나무를 심는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돌섬은 흙도 귀하지만 물도 귀하죠. 꽃과 나무 키울 물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랫마을 농수로에서 물을 길어 나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언덕을 오르내리죠. 이렇게 전 주민들이 나서서 심고 물을 길어 나르며 맨드라미를 가꿔왔습니다. 이 수벌 개간을 할 때는 인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은 호미,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그 괭이, 삽, 소시랑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몇 날 며칠을 이 산을 다 일궜어요. 그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전부 운력으로 그 돈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그 개간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아주머니들이 와서 또 그 심고 또 풀을 매주고 한 것은 또 아주머니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도 전부 이거 지금 일을 나오신 분들이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 마을 분들이 대단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다 묵어있는 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저 꽃동산으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에서. 그렇게 황무지 돌섬이 꽃섬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주민들이 5년 동안 온몸으로 일궈낸 기적 같은 신화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맨드라미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몰랐어요. 특히 가을 하늘에 보이는 맨드라미는 정말 환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봄꽃하고 여름꽃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다가서더라고요. 이 맨드라미 꽃을 보면서 정말 환상적이다. 고흐가 그렸다 하더라도 적을 어떻게 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사장을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늘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맨드라미는 병풍도의 자긍심이 되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황무지 돌섬에 사람을 불러들이고 섬을 살리는 일. 그것이 맨드라미의 선물입니다. 시원한 바다가 자랑인 강릉시 주문진에는 바다 외에도 또 다른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주문진 해수욕장 앞에서 야생화 농장을 하고 있는 고복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돼지갈비집을 27년을 주문진에서 하고 있었어요. 갈비집하고 꽃집을 3년을 같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갈비집을 접고 그 다음에 꽃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4시간에 5시간은 퇴근하고 혼자 인터넷 바다를 헤엄쳤죠. 지금은 온 식구가 다 달라붙었어요. 야생화 꽃밭에서 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복남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 꽃은 베로니카 퍼스트 글로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씨앗으로 되질 않아요. 얘는 무조건 월동하면서 뿌리 분주를 하는 아이인데, 분주라는 건 뭐냐면 뿌리를 찢어서 심는다는 뜻이고요. 이 파란 꽃이 6월부터 시작해서 설이 올 때까지 피어요. 베로니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꼬리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처럼 올라간다. 이 파란색 꽃은 싫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흰 꽃은 나이 드신 분은 죽음의 꽃이다 그래서 막 싫어하는 분이 계신데, 파란색은 다 좋아하세요.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요. 어디에 많이?
이거는 지필이로 흙이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경사도가 심해서 흙이 막 흘러내리는 부분 이렇게 심어주면 옆으로 쫙 번지면서 탄탄하게 잘 자라요. 흙을 막아줘요. 흙이 흘러내리는 걸. 고봉남 대표의 농장에는 다양한 꽃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다음에 만나볼 꽃은 어떤 꽃일까요? 이 아이는 겹 에키네시아라는 아이인데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초기 3개라면 월동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3배가 늘어나요. 3배 정도 늘어나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겹이잖아요. 근데 씨앗을 파종하면 겹이 안 되고 헛꽃으로 나와요. 그래서 꼭 뿌리로만 번식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꽃 종류에 따라 키우는 법도 번식하는 법도 천차만별이네요. 그런데 저 하얀 망은 뭐죠? 새로운 번식 방법인가요? 베로니카 화이트인데요. 이거는 씨앗이 하도 귀해서 제가 씨앗이 아까워서 떨어질까 봐 망에 씌워놨어요. 까치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다 독식하려고. 모든 꽃의 중심은 흰 꽃부터거든요. 네, 흰 꽃이라서 저희가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싸다기보다 종자가 흔치 않아요. 비싼 건 아니에요. 저희는 야생하는 사람들은 씨앗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삽목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얘네는 한번 해놓으면 엄청난 개수를 확 늘릴 수 있잖아요. 꼭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기분에. 듣기만 해서는 모르니 직접 삽목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고봉남 대표. 지금 자르는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인가요? 타마렉스 돈스 화이트라는 아이인데요. 자, 이거 삽목하시는 법 가르쳐드리면 이파리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해서 뿌리를 못 내리고요. 이파리를 남겨주셔야 돼요. 보통 식물들은 보면 요 마디가 여기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가지가 나 있던 이 부분에 뿌리가 잘 나요. 삽목에는 어떤 흙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상토라고 해서요. 보통 씨앗을 파종하거나 삽목을 할 때 쓰는데 영양가가 있는 흙이 아니에요. 영양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요. 여기에 영양가라는 건 소금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상처 났을 때 소금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뿌리 내리기 용이하도록 만든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봉남 대표를 따라가니 수풀처럼 무성하게 자란 식물이 한가득. 언뜻 보면 강아지 풀 닮은 듯 싶은데요. 모두리 스쿠렁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강아지 풀처럼 생긴 아이가 좀 길게 되면서 자줏빛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스쿠렁 종류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렸을 때 이런 거 갖고 놀아보신 적 없나요? 저는 고향이 영월이다 보니까 이거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강아지 우리나라에 비슷한 식물이 있죠. 강아지 풀이 있는데 걔는 이 꽃대가 얘보다는 더 짧아요. 그래서 그걸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색깔이 자줏빛이 더 돈다는 거. 아주 멋집니다. 바람 부를 때 보면 같이 일렁일렁하면서 뭔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실세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실세풀이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서 브리차트만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돌아온 아이예요. 예전에 보면 소먹이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베서 막 먹이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이 사철류, 갈대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역수입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실세풀이 맞습니다. 농장에 있는 야생화는 총 500여 종. 그중에서 생김새가 특이하다는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긴 게 꼭 큐피드 화살을 닮았죠.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금 소개해드릴 나무는 바이텍스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허브라서 이렇게 줄기를 만져서 향을 맡아보면 향이 엄청 좋고요. 지구상의 꿀벌이 3년만 없어진다면 지구가 멸망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 밀월 식물이에요. 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 자기 정원에 하나씩 심어놓으신다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는 야생화부터 허브, 나무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숲속으로 들어가듯 안쪽으로 향하면 늘어진 잎이 매력적인 버드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황금 용버들입니다. 보통 수양버들을 집안에 잘 심지를 않아서 얘는 수양은 아니고요. 반수양이라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한 번씩 이렇게 뒤틀려요. 줄기가. 그래서 지금도 예쁘지만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눈이 올 때쯤 있잖아요. 가지가 황금색으로 더 진하게 변하면서 운치가 있고요. 가지 모양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황금 용버들이라고 지었다네요. 잘 자라는 나무예요. 물을 좋아해서 이 버드나무를 죽이신다면 다른 나무를 기르시면 안 돼. 얘가 만약에 버드나무를 집에 심어놨는데 죽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서 나무 심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집 정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자꾸 죽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물이 많이 고이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심으면 물을 좋아하는 게 버드나무잖아요. 최고입니다. 황금용 버들만큼이나 금빛의 아름다운 식물이 또 있다는데요. 황금 리시마키아인데요. 보시면 줄기 마디마디에 뿌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흙이 쏟아진다거나 경사도가 심한 자리에 심어놔도 좋고요. 석죽을 쌓아놨는데 그 위를 깨끗하게 덮고 싶고 그럼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다 덮어버려요. 깨끗해져요, 정원이.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환해지는 정원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노란 꽃도 볼 수 있는 정말로 풀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보통은 내한성, 내서성이라 해서 겨울에 월동력이 좋으면 여름에 너무 더우면 녹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얘는 월동성, 여름에 물, 진물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꽃은 언제 봐도 예쁘죠. 고봉남 대표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활짝 피어난 야생화처럼 아름답길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평야가 이어지고 한반도의 곶간으로 불리우는 바로 김제! 김제에 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자 일제강점기의 민족순환 그리고 투쟁을 그려낸 곳입니다. 1990년대 사파와 함께 신문에 연재된 소설 아리랑. 소설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이 가을 책과 함께 문학여행 떠나볼까요? 소설 속 배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김제로 떠나는 아리랑 여행 함께 가시죠. 벽골제에 있는 조정래 아리랑 문화권부터 가보죠. 우와, 여기가 바로 그 육필 원고가 있는 곳인가 봐요. 우와, 무슨 육필 원고가 소원 비는 석탑처럼 엄청 높은데요? 제 키보다 더 커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학관 돌아보기.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거장 조정래 작가를 따라가 봅니다. 우와, 이게 직접 쓰신 손글씨인가 봐요. 요새는 컴퓨터로 글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조정래 작가님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셔야 글에 혼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대요. 혼이 들어간 글은 흑백신문 한 쪽에 연재됐는데요. 사파도 인상적이죠. 이게 다 필사본이라고요? 진짜 필사본 양만 보더라도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받는지 알 것 같은데요? 대작은 그냥 써지지 않는데요. 작가의 엄청난 자료 조사와 취재에도 놀란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된 드넓은 김제평야. 일제강점기에 농부는 땅을 뺏기고 생명 같은 쌀은 수탈당했죠. 소설을 더욱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아리랑 문학관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게 되면 그 소설의 배경이 됐던 곳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정래 작가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발원지인 내촌 유리마을이 있는 주인공들의
가옥이 있는 곳에 아리랑 문학마을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입었던 그런 의상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소설 속 주인공 의상 입기 체험. 일제강점기란 배경 생각해야죠. 한번 이 옷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면 되게 형형색색, 예쁜 색깔 생각하실 텐데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한민족들이 그냥 입었던 그냥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우리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 좀 상징이잖아요. 마을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건물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만행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일제 수탈관도 있고 김제 죽산면 정미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정한 쌀은 일본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또 다른 곳, 안중근을 만나는 하얼빈 역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책 속에서 봤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하얼빈 역의 60% 크기로 축소된 모형이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역입니다. 세타만 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1909년 하얼빈 역에 있던 안중근과 함께합니다. 그날의 역사를 느끼며 마을을 돌아보는데요. 책 속 한 구절을 떠올려 봐도 좋겠죠? 안중근 의거에 맞춰 멈춰 있는 시계. 그 의미도 같이 되새기고요. 와, 여기 이렇게 손도장지기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손도장을 보게 되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또 손도장이 생각나는데요. 태극기를 그려만 봤는데 이렇게 손도장으로 찍어보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운데요? 글 감옥에 갇혀 쓴 소설. 작가는 창작의 고통이 컸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문학과 가까워지는 행복도 느끼죠. 아, 제가 이렇게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문학은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아름다운 삶의 하나로 작은 애국심 표현해볼까요? 민족 수탈의 현장에서 저항의 상징 태극기는 잘도 도네요. 가을날 책 속으로 떠나는 문학여행에 다양한 체험들이 더해져 여행은 즐겁기만 합니다. 올해 마지막 수원도 꼭 이뤄주면 좋겠는데요. 여행가서 체험하고 도장받는 재미, 이것도 쏠쏠하죠? 완수하고 받은 상품은 누룽지. 와! 곡창집의 김제에선 누룽지도 꿀맛입니다. 땀낼만 하네.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노을을 배경으로 차려지는 한상 차림. 한국인의 힘 밥심을 보여주는 식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설 음식은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음식. 푸짐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음식의 이제 특색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의 본연의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중점을 두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양삼계탕은 나라 위한 독립군에게 드리고 싶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낸 우리 민중들과도 보약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이렇게 메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콩 관련된 요리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고장은요, 우리나라 농콩 생산지 1위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콩에 대한 이렇게 특화된 음식들을 계속 메뉴 개발하고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어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한 입, 김제에서 수확한 콩으로 직접 만드는 담백한 두부. 이런 거 요즘 보기 힘든데 정말 건강밥상이네요. 한 뚝배기 드실래요? 하얀 쌀밥에 검은 김. 한국인 입맛 저격하는 음식이 많은데요. 여기에 유기수저로 쌀밥을 먹으니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쌀이 예전에는 수탈의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지금은 우리 식탁에서 되게 풍요로운 존재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소설의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서 김제로 떠나온 여행, 저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노랗게 고개 숙인 벼는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때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배경으로 혼신을 담아 쓴 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음에 남겨질 귀한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이 가까워지는 계절,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함께 가요. 영덕에서 떠나는 시간여행. 100년 전 번성했던 영해의 옛 장터거리로 함께 떠나볼까요?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환상의 야행. 영해 1924. 그날 밤을 함께 거닐어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그냥 집에만 있기는 아쉬워서 밤 산책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영덕 영해 장터 거리인데요. 이곳에서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여행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아치만 넘어가면 무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도 울어야. 멋진 여행을 시작하려면 우선 여행 컨셉에 맞는 의상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과거로 떠나는 여행이니 포목점에서 옷 한 벌 맞춰볼까요? 가을날의 야행이니 멋을 좀 부려봐도 좋겠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의상까지, 이렇게 소품까지 완벽하게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그 100년 전 그 속의 거리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 어때요? 잘 어울려요? 유연유연 해가 넘어가고 2024 영덕 문화유산 야행의 환상적인 밤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1924년의 영해 장터거리를 걷고 있는 이재 리포터. 이번 행사는 영덕군 영해읍에 남아있는 근대 역사 문화유산들을 활용해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영덕을 즐기는 새로운 콘텐츠로 정성껏 준비됐는데요. 밤거리의 풍경부터 정말 과거로 온 듯 실감나고 근사한데요. 2024 영덕 문화유산 야행 와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기획된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거든요.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덕 군수 김항일입니다. 원래 우리 영덕 문화유산 야행은 영해 1924 그날 밤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100년 전 변성했던 영해 거리를 복원했습니다. 영덕군의 귀중한 근대 문화유산의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100년 전의 영예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관광객께서는 영도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해 장터거리 등록문화재 구역에는 근대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골목의 풍경이 남다른데요. 오래된 주택과 근대 건물들, 그리고 시대 의상을 갖춰 입고 100년 전의 일상을 연기하는 배우들 덕에 시간여행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언니, 짜장면 먹고 가요.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이거 중국집이에요? 그럼요. 어머,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중국집인가? 막걸리도 있는데. 아, 막걸리였구나. 어머, 한 잔에 얼마려나? 언니 이쁘니까 하나 공짜. 어머 감사합니다. 미인계를 또 여기서 써먹어 볼 수가 있나. 추천해 주시고 싶은 가게 있어요? 아, 제 생각에 저기 끝에 가면은 이 사진 같이 찍으면서 이렇게 소쿠리들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살짝 들어가면은 이제 저기 뭐냐 인생 네컷도 찍을 수 있고 개인 사진도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사진 찍는 거 한번 추천해 볼게요. 추천받은 대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가게를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100년 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마법사진관 같은 곳이군요. 의상도 제대로 갖췄겠다.
열심히 사진을 남겨보는 이지혜 리포터. 오, 느낌 있어. 오늘을 추억하는. 언제 이렇게 100년 전에 내 컷 사진을 찍어보겠어요. 1924 영동 가을밤 축제에 노래 한 자락 빠질 수 없죠. 익숙한 동요 한 곡으로 모두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행복한 공연이 됐습니다. 신 줄 알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고 아주 자신감 있게 딱 먼저 손 들으셔가지고 신청하셨던데. 노래 좋아해요. 네, 아니 그 고향의 봄은 노래를 네.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손 드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즐거워가지고 여기 손님도 오니까 와서 즐거우니까 했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어요? 가보자 해서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가보자 해서 왔어요. 너무 즐겁고 좋아요. 우리 영예 며느리가 이만큼 활성화되고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는 흥겨운 분위기에 동참하고 싶었던 이재 리포터. 네.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봄분을 입고 이렇게 노래하러 나왔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축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즐겨야죠. 분위기 너무 좋다. 자, 이쪽에 이제 돌아가면 얘기할 게 많아요. 문화유산 야행이 왔으니 근대 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근대 건물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문시들이 살면서 자기 선조를 빛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도 영덕 영해는 1919년 동해안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인 3.18 만세운동이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100년 전 근대 생활상을 만나볼 수 있는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사의 중요한 의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0년 전 모습을 다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물들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었다 하는 이 자체가 앞으로 후손에게 큰 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덕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근대와 문화유산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그렇게 3회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처음엔 색다른 건물들을 보면서 영화 세트장에 온 것 마냥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그 속에 담긴 역사를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우리의 근대 역사가 녹아있는 귀한 공간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그러한 곳이 우리 영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년에도 오세요.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좀 즐거운 야행을 함께 하고 계셨어요. 네. 이렇게 해설이 있는 야행 특별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잘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그 뭐 근대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해설사 분이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셔서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새롭고 좀 신비했어요. 영예가 이렇게 아주 옛날에 그렇게 활발하게 발전된 거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포항의 인구가 7만 일제기에 여기가 12만이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가 대단한 옛날에 어떤 뭐 도시였구나. 영덕 문화유산 야행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체험. 근대 민속촌에 딱 어울리는 체험이 있었으니 바로 인력거 투어. 오늘 이재 리포터 제대로 즐기네요. 곳곳에 세워진 포토존에서 추억도 남기고 야행에 빠질 수 없는 야식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 즐거운 대화와 함께 1924년 영해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행사장 이렇게 쭉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색다르기도 하고 아이들도 한 번씩 왔던 곳이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밤에 조명도 켜놓고 예뻐 그래서 더 예뻤고 안에도 둘러볼 수 있는 양조장이 있어서 또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불도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예쁜 거리를 걸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타임슬립 해갖고 100년 전으로 들어가고 걷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2024 영덕 문화유산 야행 덕분에 정말 소중한 우리의 역사 문화까지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도 또 만나요. 제발. 가을밤의 낭만과 색다른 체험 그리고 소중한 우리 근대 문화유산을 만나는 시간 2024 영덕 문화유산 야행 어떠셨나요? 내년에 또 만나요. 가슴에다 모닥불을 질러놓고